안녕하세요. 요기요테 쇼코도입니다. 저는 하바란도 모자이크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모자이크 옆에 보시면 코난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생활 잡화 코너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저희 집에 필요한 생필품 거리를 사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같이 쇼핑 함께 해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섬유 유연제예요. 플레어에 나오는 건데 지금 하밍구하고 콜라보해서 향도 좀 다양해졌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향을 다 맡아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맡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이 평소보다 가격 세일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이거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방향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화장실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에 두는 거하고 화장실용을 두 개 다 사용해봤는데 화장실용이 향이 좀 더 강해서 저희는 그냥 방에도 화장실에도 다 똑같은 제품 두고 사용합니다. 가격 세일하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습해서 제습제가 필수거든요. 근데 뭐 계절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옷장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거, 숱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이거는 향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가격은 뭐 조금 더 비싼데 그런 것도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 제가 살 것은 500ml 3개 들었는데 195엔이면 한국보다 많이 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서랍용이에요. 그러니까 옷장 서랍 이렇게 여는 건데 요거는 지금 플라스틱 케이스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케이스는 필요 없고 속에 리필만 구입해서 쓸 겁니다. 두 개 들어있어서 195엔. 제습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서랍에 넣는 건데 이런 거는 옷걸이에 옷 사이사이에 같이 걸어두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랍용 옷 위에 이렇게 얹어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직 집에 있고요. 이 제품 가져갈게요. 12개 들어서 세금 포함 437엔입니다. 저희가 쓰는 세제예요. 아리에르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항균력이 조금 더 강조된 거고요. 요거는 그 실내에서 건조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 오는 날에도 이제 빨래 널거나 하면 건조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빨래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해주는 제품.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가격은 하나 구입하면 세금 포함 968엔인데 두 개를 구입하시게 되면 가격 할인이 조금 돼요. 848엔에서 두 개 하시면 1696엔. 이거는 이제 세치 커버용 염색약이에요. 남자분들 위한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원푸시라 그러죠. 한번 딱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그 염색제하고 그 약이 같이 골고루 섞여서 나와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822엔이에요. 5분 만에 염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옆머리 같은 거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이것도 남자분들 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흰머리 숨길 수 있는 마스카라 이제 이런 솔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오셨을 때 이런 거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한국보다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욕실 청소용을 이제 사러 왔는데요. 저희도 평소에는 이 제품을 썼어요. 매직 클린. 그런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행사 중에 있거든요. 용량도 많고 가격 세일도 하고 하니까 새로 나온 제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ml인데요. 세금 포함해서 305엔이에요. 이 제품은 욕실 이제 바닥하고 벽면 전부 청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도 같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 방지에도 효과가 있네요. 이 제품이 저희가 집에서 샤워할 때 사용하는 비누예요. 저희는 샤워할 때 바디 샴푸, 클렌저 같은 걸 따로 쓰지 않고 비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몸은 비누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약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살균 소독에 강한 거고요.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허브 향이 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잘 나서 이제 샤워 타올에 문질러도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습니다. 6개 들어있어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547엔이고요. 코난에 오시면 페트 용품점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집은 그 남자아이들이라서 집에서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 올 때마다 이제 거의 흙을 10리터짜리 한 포대씩 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슴벌레 전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장수풍뎅이 전용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이제 사슴벌레 용이 2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세금 포함해서 1298엔. 그리고 카부토무시 장수풍뎅이는 1078엔입니다. 이거 살 때마다 한숨이 나네요. 2,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이거 코난의 장점은 페트용품점도 같이 있지만 내부에 다이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 같이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음식망, 음식물 쓰레기망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서 이걸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깊이가 있는 형태가 있고 옆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한자로 이거는 길이가 있는 거고, 이 제품 보시면 이제 넓이감이 있는 거 구분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비닐이 많이 필요한데요. 다이소에 오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500ml 팩트가 두 병 정도 들어가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입할 거고요. 자, 이렇게 집에서 필요한 비닐까지 저희가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은 오늘 다 구입한 것 같아요. 관광지에서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쪽에 나오시면 한 번쯤 둘러보실 건을 권합니다. 저희는 그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핑 같이 하는 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바이바이.